안녕하십니까. 개츠키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츠키 정필승입니다. 영국 연소가스 분석기 브랜드 케인 국내 상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츠키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츠키 정필승입니다. 자, 약속의 시간이 왔습니다. 케인 연소가스 분석기 영국 내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 케인4의 958458S258을 역순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가장 기능이 많은 958을 설명을 하면 458S258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질 것이다. 영상도 점점 짧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보급형 라인업인 케인 258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화에 458S에서 담았던 포장 박스를 하나로 담으면은 이런 구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구성품부터 또 동일하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본체, 성적서, 영문 매뉴얼과 교체용 부속, 그 다음에 한글 매뉴얼, 온도와 가스 프로브, 그 다음에 충전기와 케이블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가 하나 빠졌죠? 그 주황색의 개불같이 생긴 압력 측정을 위한 호스가 빠져 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하단을 보면 케인 258 제품은 압력 측정을 위한 포트가 없어요. 즉 정말로 이 제품은 O2 CO를 측정하고 CO2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저렴한 보급형 모델입니다. 저렴하다고 해서 기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O2 CO는 확실하게 측정을 해내는 제품이에요. 전원키고 내부 똑같겠지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458S 제품에 설명할 때 말씀드린 블루투스 옵션은 포함되지 않은 모델입니다. 자, 저 로딩하는 동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NO2의 실측이 필요한 경우에는 케인 958 NO를 기준으로 녹스 측정만 필요하시다면은 케인 458S 그 다음에 일반 가정용 혹은 소형 보일러 등을 유지 보수 및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O2CO만 측정을 하시면 돼요. 그 이론편에서 설명드린 연소가스 측정 목적과 항목들에 나오는 대부분의 값들은 사실 O2만 측정을 해도 어지간해서 계산이 다 됩니다. 근데 CO는 왜 측정을 하느냐? 물론 대기 배출 유해가스이기도 하면서 작업하고 있는 작업자의 안전까지 도모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딩이 끝나고 측정 화면을 보시면은 정말로 이 기기가 담고 있는 모든 걸 한 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O2, CO2 계산값, CO, 그 다음에 온도 프로브에 있는 T1, 가스 온도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이 제품도 O2 레퍼런스, 표준 산소 고정값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 기타 항목이 맨 오른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넘어왔네요. 그 말은 즉슨 이 제품은 설정 모드로 유저가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만한 기능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기기 상태 메뉴에서 뭐 이제 사용 중인 가스, 대기 온도, 대기압, 캘리브레이션 날짜, 그 다음에 일련번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메뉴에서도 완전히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래도 이제 너무 짧아지면 안 되니까 섭섭하지 않게 디테일들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지금 케인 258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적은 만큼 배터리 효율이 말도 안 됩니다. 요 3A 건전지 갖다가 펌프를 구동하면서도 17시간을 연속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연속 동작을 하시다가 아 충전 까먹었다 그러면은 지난 모델들과 같이 언제든지 배터리를 일반 알칼라인 건전지로 교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러 지난 화들한테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상이 다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모든 영상을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작은 디테일들은 또 영상마다 따로 있습니다. 자, 케이스를 벗긴 제품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응축 트랩이 있습니다. 고온의 가스를 흡입하다가 식어서 응결될 물을 모아놓는 장소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이렇게 흰색의 더스트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로 내리면 벗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고여있는 물이 있으면은 요 밑에 있는 고무마개를 빼서 버리시고, 필터가 회변되거나 하면은 빼서
추가로 들어있는 필터를 교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품의 기능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 화들에서 다 모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로 디테일들만 몇 개 짚고 넘어갈게요. 요 프로브를 보시면은 이제 요 부속을 고정콘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대부분의 연속가스 측정기의 이 샤프트 부분의 크기는 비슷비슷하지만 측정하는 현장의 구멍은 얘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콘을 어느 사이즈나 맞도록 돌려서 끼우고 고정한 다음에 측정기 샤프트를 쑥 집어넣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작은 디테일인 게 다른 브랜드 연속가스 분석기들은 이게 따로 포함되거나 해서 분실시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거를 따로 수입해서 액세서리를 판매하기도 모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케인 제품은 이렇게 끝에 걸쇠가 있어서 분실의 위협을 막아주는 장인의 디테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능적인 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영상을 여기서 마치면서 한번 정리를 해갈게요. 일반 가정용 보일러 측정을 위한 O2CO, CO2 계산값에는 케인 258, 전옥스 보일러든 녹스 측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O2CO 측정을 하고 CO2 계산하고 NO 측정하고 녹스를 계산하는 458S, NO2까지 측정을 해서 배출가스 기준에 대비하셔야 되는 분들은 케인 958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서 블루투스 프린터를 옵션으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어플을 사용하셔도 되고 258 제품에는 블루투스가 옵션이고 다른 제품들은 다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제품 영상 길지 않게 딱딱딱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화 예고는 처음에 보네. 그 다음에 요 최상위 모델 케인 988S는 조금 더 공부한 이후에 디테일을 담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재미없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